우리 TS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스토 어디 가요 지금? 비밀이에요. 듣기로는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좀 이따 만나요? 네. 자, 다니엘 씨. 네. 오, 다니엘 씨 오늘 너무 예쁜데요? 예쁜 건데 그 어디 가요? 누구 만나러 가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를 간 거예요? 사실은요, 저에게 숨겨둔 짱돌이 동생이 있습니다. 뭐요? 숨겨둔 동생이요? 마마는 낳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가 네. 오늘 동생들 보러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아가들이? 7개월? 그쵸, 27개월. 6개월, 7개월. 그러면 에스더랑 나이 몇 살 차이에요? 10살 넘겠죠? 10살. 다니엘이랑 8살이니까 10살 차이 정도 나네요. 어때요? 오늘 그럼 하루 종일 쌍둥이 동생들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다니엘 누구 보러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요? 아니에요. 강건이 동생들 보러 왔잖아요. 맞아요?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아주세요. 에스터 유치원이에요? 오늘 하루만 유치원 선생님이요. 네네. 자, 다니엘 동생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건이 어디 있어요? 자, 가보세요 건이한테. 얘가 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옳지 옳지. 윤건이에요. 몇 개월 됐죠? 어머 어머, 누구야 누구? 자, 애써 저기 저 꼬마 누구죠? 광희입니다. 윤광희 이리 와보세요. 광희? 몇 친구가? 건이. 얘 쌍둥인데? 쌍둥인데 왜 얼굴이 다르죠? 귀엽잖아요. 안녕 광희 안녕. 도망가기! 핸드폰 가지고 도망가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좋아하는 거예요. 드세요. 황아 주세요. 황아 주는 거예요? 아니요, 황아 주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 되신 것 같네요. 갑니다. 나 강의로. 자, 모두 들어가세요. 오, 고고 스마라. 유치원 선생님 같으세요. 벌써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쫓아만 다녀도 힘든 거죠. 아, 삼촌과 외숙모가 엄청 힘들겠어요. 그쵸?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집 가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한두 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우리 프리티 에스더는 벌써 지쳐가지고 동생들을 이렇게 왜 쉬신다면서요? 자,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되니까 애들도 좀 안아주시고 그래도 조금 보세요. 화이팅! 저 화이팅 몇 번 해요? 자, 이거는 무슨 놀이에요? 티슈 뽑는 놀이에요. 힘 좀 내요. 화이팅! 화이팅! 윤건이 씨! 건이야! 집에 가서 뭐 될 것 같아. 뭐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건아니야. 누구야? 건이랑 핸드폰 뺏기 놀이에요? 어머, 뭐예요? 핸드폰 주세요! 당연한 핸드폰 줬어요? 다시 뺏기!
하십니다. 저 핸드폰이 탐나나 봐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이렇게 핸드폰을 좋아하죠? 그렇죠?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애들 쫓아다니니까 너무 덥죠? 다니엘도 더워요? 도와주세요! 자, 요 사이로 들어오세요! 핸드폰 떨어졌습니다! 어, 또 박살 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또? 어, 깨졌어요? 아유, 깨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건이랑 무슨 놀이 하러 가요? 가을 놀이? 가을 놀이. 아이 신나. 한 번 더 켜주세요. 옳지. 자, 오늘 이렇게 쌍둥이를 돌봐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다 고갈됐고요. 나중에는 다니엘 돌보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쌍둥이 돌보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서 강건이 이렇게 쌍둥이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